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유닛8과 병렬 구조와 비교 구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병렬 구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병렬 구조는 여러분이 접속사의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말들 중에 하나가 이 병렬 구조는 분명히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해석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여기 세모 자리에 뭐가 나오냐? 접속사의 종류가 많이 나오죠. 이 접속사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등위 접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여기 뒤쪽에 접속사 뒤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에 밑줄이 쳐져 있거나 네모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와 상응하는 앞에 동그라미를 찾아주시는 게 여러분 병렬 구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해석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해석이 되기만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잡고 넘어갈게요. 자, 포인트 감잡기에 다음 중 병렬 구조를 묻는 선택지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병렬 구조 전부 다 접속사들 보입니까? 접속사들이 나와 있고 뒤에 네모가 쳐져 있어요. 전부 다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등위 접속사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은데, 자, 등위 접속사라는 표현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and, 그 다음에 but, or 뭐 기타 등등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접속사의 종류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또는 앞에 단어와 단어, 그 다음에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한다고 어렸을 때 배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는 이 A와 B가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혹시 동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도 역시 동명사의 형태가 나오는 게 맞죠? 앞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네, 뒤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앞에 전명구가 나와 있어요? 그럼 뒤에도 전명구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 to 부정사 형태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to 부정사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이 to는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to 부정사 형태만 생각만 잘 해주시면 아주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등위 접속사 네모는 병렬 구조를 묻는다. 즉, 뭘 통해서 풀자? 말씀드렸죠? 해석을 통해서 풀자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나와 있는 and, but, or 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많이 볼수 있는 녀석도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독해 시간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 있죠. 역시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B as well as A라는 부분으로도 바꿀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역시 A와 B, 이두 개는 뭘 이루어야 된다? 문법적으로 대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많이 보는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Either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Either A or B, AB 둘중 하나, 어느 한쪽이란 뜻이죠. Neither A nor B란 뜻도 있습니다. AB 둘다 아닌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을 거예요. 많이 봤죠? Both A and B. AB 둘 다란 뜻이었죠? Not A but B란 뜻도 있습니다. A가 아니라 B다. 아까 나와 있는 Not only A but also B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네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가장 편하겠죠? 저는 좀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여기 형광펜을 써가면서 같이 이야기할게요. And then 이라는 표현 나와 있을 겁니다. 해석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And the play, 그 연극에서 그 영웅은 defeats, 물리칩니다. 한 몬스터를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다? 구합니다. 공주를요. 됐습니까?
어떻게 병렬 구조가 이루어진지 보이겠죠? 자, let chili pepper not only 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겁니다. not only 나와 있으면 but also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not only 다음에 improves라는 a가 나와 있어요. 네, but also에도 reduces라는 동사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김치의 맛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소금에 대한 필요성도 감소시킨다 라고 나와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문장이 있을 겁니다. 해석해 나가시면서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1번입니다. and 보이시죠? 역시 2번 마저 가버릴게요. and or and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뭘 4번은 both라는 표현도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같이 어떤 게 병렬을 이루는지 봅시다. The traveler, 그 여행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동사가 연결되어 있네요. 뭐, maple tree를, 그쵸? 단풍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는 꿈꿔왔습니다. about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된 범선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항해하는 것에 대해서 꿈꿔왔다. ing and ing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말이었죠. 동명사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 도시는 필요로 합니다.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경찰관을요. 그리고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to train과 build라는 표현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뭐도 to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 4번은 굉장히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he process of recycling, 재활용의 과정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was both A라는 표현 나와 있죠. confusing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우리가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분사의 형태예요. 이 분사, 형용사의 느낌이죠. 뒤쪽에 뭐까지? 형용사, costly, 비싼이란 뜻입니다. 이 비싼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4번 문제를 풀 수 없었을 겁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5번에 역시 all이라는 말 보이죠? either이라는 표현까지 같이 보이네요. 자, 6번도 not, bu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렬구조 이루는 것 같이 볼게요. 사람들은 뭐하거나 수동적으로 앉아있거나 됐어요. 혹은 그 화자를 무시하고 있었다. sitting 이라는 표현과 병렬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ignore 아니고 뭐로 바꿔야 됩니까? 네, ignoring 이라는 분사의 형태를 써줘야 되겠죠. 자, 6번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ompetitive sports. 이 경쟁적인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not A, but B.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뭐였다? 생략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participate라고 써도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병렬구조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 and라는 표현 보였을 겁니다. 먼저 밑줄 다 쳐버릴게요. 두 번째, but also 나와 있어요. not only까지 같이 봐야 되겠죠. 3번입니다. and입니다. 4번입니다. and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씩 볼게요. 자, 나는 반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모함으로써 by bending 함으로써 나의 무릎을 꿇음으로써 더욱 구부림으로써 그리고 더 빠르게 달림으로써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블루베리는 테이스트 할 뿐만 아니라 캐리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은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호텔 매니저는 원합니다. 5형식 동사가 나와 있네요. 누가? 게스트들이 목적격 보호 취한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휴식하기를 그리고 뭐 하기를? be comfortable 하기를 to relax와 연결되어 있는 뭐다? 뭐가 생략되어 있는? to가 생략되어 있는 병렬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have you ever taken a long trip? 당신은 긴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나쳐온 마을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5번도 해석 잘 해주셔야 됩니다. And라는 뭐가 나와 있어요? 접속사 나와 있죠? 자, stop thinking about what you don't have.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었죠? 네. stop이라는 표현과 명령문이 연결되어 있는 find라는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너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도 역시 접속사 and라는 녀석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해석해 봅시다. 아이작 뉴턴이 14살이었을 때 그의 엄마는 바랐습니다. 그가 뭐 하기를? 학교를 떠나기를. 그리고 그녀를 돕기를 바랬다. 그대로 뭐라고 적어주면 됩니까? assist라는 원형 적어주시면 되겠죠? 7번도 같이 가볼게요. all이라는 표현 나와 있네요. all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자. 사람들은 잠을 희생합니다.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요. 그쵸? 그들은 더긴 시간 동안 일을 하고요. 회사 회의에 참여를 하고요. TV를 보면서 깨어 있고요. 혹은 갑니다. 그쵸? Go out after work with colleagues. 그 동료들과 일이 끝난 후 나가서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시 go라는 원형 동사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8번입니다. 앞에 and라는 친구가 나와 있어요. 자, 디자인에는 must first document. 뭐 해야 된다? 이 document는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록해야 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기록해야 한다. 이 존재하는 상황을 현재의 상황을요. 문제. 그리고 뭐 해야 된다? collect 해야 된다. must document라는 표현과 다시 must document라는 동사의 형태와 병렬을 이루는 collec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시 원형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9번입니다. 앞에 and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가볼게요. meditation이라는 것은 허용합니다. 5형식 나와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증가하는 것을, 그들의 행복의 감정을, 맞아요? 그리고 또뭐 하는 것을, experience, 이 녀석은 뭐와 연결되는 거죠? to increase와 연결되는 to experience. 다시 적어볼까요? to experience.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to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도. 봤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but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 봤더니 not onl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must라는 표현까지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must have the material they choose to publish. 그들이 출판하기로 선택한 그 자료는 뭐 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비동사 뭐 주면 됩니까? be very competently written. 매우 잘 쓰여야 하고요. 그리고 editing and factual error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시 동사의 원형 형태를 그대로 적어줄 수 있는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글이었습니다. 병렬 구조 다시 정리할게요. 등위 접속사 and, but, or 있었어요.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Not A, but B. 이런 구문이 있을 때 반드시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를 쳐주면서 뭐 하자? 해석해줘서 어떤 녀석이 같이 걸리는지를 살펴주셔야 합니다.